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과속 차량의 위험성, 두말할 나위가 없죠. 과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속 단속 카메라죠. 그런데 신나게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또 신나게 달리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12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범 운영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생각하다가도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주저하는 분들 계시죠. 24시간 전기차 5대에서 1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집중 충전소가 서울 도심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중구 광교 사거리 근처에 있는 한해빌딩 옆 노상 주차장인데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5개 번역별로 2개소 이상을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Dog Night의 The Show Must Go On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캥거루 과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또 다시 속력을 내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에는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속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을 하고 또 다시 과속을 하더라도 아주 별 소용이 없죠. 이걸 도심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평균 속도 측정이 쉽지 않아서 도입이 안 됐었는데 오는 12월 서울에 시범 도입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 과속하는 차량이 많으니까 카메라를 구간구간에 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속도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 지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시속 100km, 90km로 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구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게 있는데 지점 단속, 구간 단속 구분을 해서 말을 하면은 어느 쪽이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낮을까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무인 과속 단속 그 측정 방식에는 한 군데 설치된 카메라로 특정 지점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입출 지점 두 군데 설치된 카메라로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 지점 단속 방식은 주행 차량이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감속했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가속하는 캥거루 과속 현상이 발생해서 단속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급감속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차량과의 그 추돌 사고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한 그 모든 차로의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어서 급차로 변경을 위한 사고 위험성도 있죠. 하지만 구간 단속 방식은 위에 말씀드린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그 단속 범위도 확대되어서 사고 감소 효과는 지점 단속 효과의 방식, 지점 단속 방식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평균 속도로 제한을 하는 구간 단속이 확실히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군요. 예. 그러면 이 구간 단속이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예. 국도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반 도심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많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유로 북단과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에버리지 스피드 카메라, 평균 속도 카메라라고 불 구간 단속 장비가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타워 브릿지와 같은 1마일보다 짧은 구간으로부터 A9 고속도로에 99마일에 이르는 약 그 160km이겠죠. 그 장 그 거리에 이르는 매우 긴 구간까지도 구간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 지역과 같은 도심지에서도
그 구간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과속을 단속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예. 160km 그 거리를 평균으로 따져서 구간 단속을 하면 굉장히 긴 거리네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12월부터 일부 구간에 한해서 이제 도심 그 구간 단속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구간인가요? 예,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편도 2차로 노회로에서 실시되는데요. 예.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에서 쌍문일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한 방향이죠. 약 650m 구간을 대상으로 구간 단속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성능 테스트가 내년 2018년 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후 3개월은 범칙금을 유예한 상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러면 내년 5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5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예. 주변에 학교도 참 많네요. 쌍문 초등학교도 있고 숙미 초등학교, 정의여고, 정의여중, 한신 초등학교 여기는 그러면은 시속 몇 킬로미터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경우 같은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초, 중, 고교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 도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쿨존이 구간구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0km로 운영을 하는 도로이고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과속 차량으로 보고 이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구간을 서울시가 첫 번째 시범구역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사실은 앞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 초, 중, 고교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스쿨존 그 주변에서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또한 그 해당 구간은 그 지금 이제 650m 구간이죠. 최근 3년간 과속등으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한 2명의 보행자가 숨지기도 한 장소입니다. 사고 다발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특히 또 학교도 많아서 시범구역으로 정한 곳인데 예. 그러면 교통사고 보행자가 숨지는 원인 중에서 예. 차량이 과속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요? 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해외 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모든 사고의 33%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죠. 과속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보행자 사망 원인 중 과속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 사고, 차대 사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있어서 법규 위반 항목으로 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난 신호 위반 뭐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보행자를 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충돌 당시 속도를 50km 이상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요. 충돌 직전에 보통 운전자가 급감속을 하게 되므로 이전 주행 속도는 최소 60에서 80km 이상이었던 거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사망 원인 중 과속의 비중을 꼽아라. 보행사고 중이라고 하면 거의 90% 과속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참고로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한 그 연구에 따르면 도시부에서 주간에 발생한 차대 사람 사고에 비해서 야간에 발생한 차대 사람 사고의 치사율, 즉 100건 중 몇 명이 죽느냐라고 하는 비율을 보면 한 야간이 1.6배 높은데요. 비교적 차량 통행이 한산한 야간에 과속 주행이 만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과속 주행이 역시 우리 보행자 사망 사고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도심 구간 단속이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에서 쌍문 일동 주민센터까지 이제 한 방향이잖아요. 예, 그 반대 그렇죠. 쪽은 아니고 이제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에서 주민센터로 가는 한 방향.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고속도로와 다르게 길 중간중간에 다른 차도 들어올 테고 또 빠져나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예. 작은 도로랑 또 연결이 골목골목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단속 지점과 종료 지점을 둘 다 모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도시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주행 속도 관리, 즉 과속 단속이어야 되고 예. 그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구간 단속이라는 점에 아마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이제 보행 안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 속도 5030 추정 정책 지지와도 이제 부합이 되고요.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그리고 단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구간 단속 그 사업 지역이 확대가 될수록 궁극적으로 그 효과는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도로망 전체로 퍼져나가서 보행자 안전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적발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전체 도로 위 중에서 650m 한 방향, 이 정말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650m 구간을 이렇게 30km 시속 30km로 구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예. 그와 연결된 주변 도로, 뭐 작은 골목, 뭐 이면 도로까지 이게 예. 동시에 천천히 달리게 하는 이게 순차적으로 다 그 주변을 천천히 달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라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정교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라면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 나갈 것이고 예. 한 축에서 그러니까는 몇 개 교차로를 통과하는 하나의 그 도로망이 도로에서 그게 이제 속도가 정숙화가 된다라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차량들의 그 전체적인 교통망에서의 차량 속도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기보다 좀 정숙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나비 효과처럼 조그만 구간이지만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도심 구간 단속이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도 판정을 그 정교하게 하는 그 기법을 좀 먼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한 100명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부응하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주행 최대 속도가 제한 속도와 유사하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폭을 좁히고 곡선 운행을 유도하는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정원화 기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간 단속과 더불어서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연구소에서 어떤 식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선진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도시부에서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속도 관리다. 즉 제한 속도를 어떻게 이제 한정해야 되느냐. 요거에 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얼마나 빨리 달려야 과속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 80여 년 전부터 도시부 주행 속도가 50km가 넘으면 과속이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사람의 활동이 우선되는 공간이고 따라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사람의 안전이 차량의 이동성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도, 지방도와 같은 간선도로는 그 적어도 제한 속도까지는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도시부 내 도로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고 과속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속. 결국 뭐 과속을 한다고 해서 도심에서 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욱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도 만나고 업무도 할 수 있었던 게 좀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휴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좀 무릎이 아팠던지라 연휴 동안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인데 병원을 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생체 리듬,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여운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이런 황금 연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나 즐겁게 놀아서 이제 그 여운이 상당히 좀 많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라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한데요. 근데 너무 오래 쉬니까 사람들이 복귀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추석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집을 내려가니까 더 빨리 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야 하고 그런 게 더 심리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사람이 약간 축 처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좀 더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하고 연휴를 아이들이 어려서 잘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에 오니까 잘 쉬고 와서 또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휴가 기니까 이제 그때 같이 시간을 보내서 뭐 수목원도 다니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상보다는. 네. 비슷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연휴하고 같은 개념이 이제 별로 없고. 연휴에도 조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연휴가 끝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일상에 다시 돌아오니까 일상의 소중함?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리프레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연휴 때 너무 일을 많이 해서요. 나의 일상이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었구나. 좀 일상이 더 소중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난 뒤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 복귀를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푹 쉬고 나니까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좀 쉬면서 주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들 이런 긴 연휴로 인한 후유증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더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좀 생체 리듬을 빨리 되찾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그래도 지나게 되면은 많이 회복이 되겠죠. 다 힘내서 또 일주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즈 로렌스의 먼데이 모닝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참여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수산물검사소의 전종섭 지방보건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우리 시민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커피 네네. 많이들 드실 텐데 이번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두커피를 잘 마시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커피에는 네. 뭐가 들었는지 성분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에 이제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먼저 이제 커피에는 탄수화물, 섬유질, 기질, 그리고 미네랄 등 약 200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클로로젠산은 미네랄 중에 한 종류이고요. 클로로젠산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폴리페놀성 물질이며 식품 중에는 커피 생두, 감자, 배, 자두 등에 존재합니다. 특히 커피 생두의 클로로젠산의 함유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젠산은 항암작용, 항산화작용, 혈압강화 효과, 당뇨병, 합병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
뭐 용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작용, 혈압 강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럼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한 겁니까? 네, 본 연구과제의 제목은 집에서 내려 마시는 커피, 원두 커피의 다양한 추출 조건에 따른 클로론 현상과 카페인의 함량 연구입니다. 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의 표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폴리페놀 또는 클로로젠산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원두커피 중 우리 몸에 유익한 클로로젠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추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생활로부터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연구입니다. 커피 파우더나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에 제품 고유의 클로로젠산을 섭취하는 반면 가정에서 커피 생두를 볶고 분쇄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한 원두커피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추출 조건에 따라서 클로로젠산의 함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원두커피를 내려 마신다는 가정하에 원두커피의 볶음 정도, 분쇄 정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횟수 등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서 클로로젠산이 함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 및 기존 클로로젠산의 분석법 등에 관한 고찰을 담은 내용은 SCI급 해외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클로로젠산을 어떻게 해야 좀 적당한 양이 나오도록 커피를 뽑아내릴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커피 원두의 볶음 정도가 클로로젠산의 추출에 얼마만큼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볶음 정도가 낮은 미디엄 로스트의 원두 커피가 볶음 정도가 높은 미디엄 다크 로스트의 원두 커피보다 클로로젠산의 양이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원두 커피 분쇄도에 따른 클로로젠산의 추출량을 살펴보시면 프렌치 프레스 커피 적당한 입자가 큰 원두 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인 에스프레소 커피용 원두 커피에서 클로로젠산이 최대 약 86% 더 많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두 커피 10g에 뜨거운 물 200ml를 기준으로 물 붓는 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나누어 클로로젠산의 추출량을 실험한 결과 1회에 모두 추출하는 것보다는 3회에 나누어 추출하는 것이 최대 42.3% 더 많은 클로로젠산이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뜨거운 물을 4회 부은 실험군과 3회 부은 실험군 사이에는 클로로젠산이 함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두는 미디엄 로스트 정도로 볶으시고 에스프레소용으로 분쇄하신 후 뜨거운 물을 3회 정도로 나누어 커피를 내리시면 건강에 아주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덜 볶고 고운 입자이면서 3번 정도 나눠서 먹으면 좋겠다. 그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에는 다양한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 결과를 따라서 추출하게 되시면 클로로젠산 등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영향에 따라 산도가 증가하고 커피 맛도 약간 시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반인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역류성 식도염, 위염 환자 등은 주의를 기울여 섭취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많이들 아시겠지만 커피 중에 존재하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과 좋지 않은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은 성인 하루 권장량이 약 400mg입니다. 2012년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7mg입니다. 커피 말고도 감기약, 에너지 드링크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커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수산물검사소의 전종섭 지방보건연구사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인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인천 도호부 대제.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는 10월 15일인 인천 시민의 날을 즈음해 조선시대 옛 관청인 남구 도호부청사에서 조선시대의 역대 인천 부사에게 제사를 올리는 도호부 대제 행사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예. 역대 인천 부사 351명의 공덕을 기리는 제례 행사입니다. 그런데 역대 인천 부사들이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업적과 공덕을 쌓은 인물이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호부 대제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대 인천 부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걸까요? 인천 부사를 지낸 인물 가운데엔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을사늑약에 직접 서명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정지용이라는 인물은 임오군란 당시 조선 군대에 쫓겨 달아나는 일본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일행을 보호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관리였습니다. 김찬선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선조실록은 탐욕스럽고 방종한 데다 오로지 긁어모으는 것만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파직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등 행적에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 역대 인천 부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뭐 인천 부사뿐 아니라 행사 자체가 적절하냐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도호부 대제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에게 제를 올리는 서울의 종묘 제례와 지방 수령이 임금이 있는 궁을 향해 정기적으로 절을 올리는 망궐 유례를 절충한 의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지자체장이 서울의 궁궐을 향해 해마다 절을 올리는 셈이라 시대에 역행하는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도호부 대제 행사를 개최할지 말지, 개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내년부터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인천시는 따뜻한 인천 4대 약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 약자층을 위한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예산을 대거 투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번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이런 방침을 구체화하는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예,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들어있나요?
우선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치매 전문 종합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치매 전문 종합센터는 전문 요양원과 치매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단기 보호시설을 한 곳에 모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시립 장례식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연면적 2,8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시립 장례식장엔 10실 정도의 빈소와 안치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시는 민간 장례식장의 절반 가격에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80세 이상 노인,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 서비스 사업, 그리고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 설립 등도 추진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110여일 정도 남았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를 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인천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1월 1일 인천대교에서 시작되는 성화봉송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올림픽 부흥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성화봉송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게 되는데요. 특히 인천에서의 성화봉송 행사는 세계 5대 사장교인 인천대교를 횡단하는 한마음 성화봉송으로 진행됩니다. 101일간 성화봉송 여정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101명의 주자들이 2018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달리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이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선 올림픽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축하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하는 성화봉송이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회 조직이 계획입니다. 예,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